오늘은 원래 가던 종묘사가 닫아가지고 새로운 종묘사에 왔어. 중앙 종묘사. 여기 있는 게 지금 배추. 아, 저게 상추. 가격 어때? 한 줄에 1,000원? 좋은데? 저번에 해보니까 많이 필요 없어. 이거 한 세 줄, 이것도 한 세 줄, 이것도 한 세 줄? 이렇게 이번엔 좀 줄여서 가을 농사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구매 완료. 이제 가자. 시작이다. 여기는 소규모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좋다. 한 25개, 50개 안 사도 되고 딱 세 줄씩만 사니까 가격도 작고 되게 부담이 없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온 수혁이 농장. 진짜 마지막이랑 비교하니까 완전 깨끗해졌어. 봄에 처음 왔을 때랑 똑같아. 와, 진짜 새롭다 이거. 한 달 만에 다시 와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컨디션이야. 가을 개장으로 바뀌었어 저거. 원래 봄이었는데. 그리고 범죄행이라고 저 수확물도 써놨다. 좋아. 아, 그대로 사용하는 거구나. 아, 뭐랑 이렇게 주는구나. 가자. 다시 왔는데 진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소름이다. 처음 왔을 때랑 다르게 잡초들이 이미 자라져 있어. 얘네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 그냥 녹차라떼야. 미쳤어. 이거 땅이 그냥 다 진흙이야. 아, 깔끔해졌어. 이거는 꽤 깨끗하게 정리됐어. 시원해. 배추를 먼저 심겠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해가지고 넣고 그냥 덮으면 끝이야. 위에도 흙을 잘 덮어줘야 된댔어. 그리고 흙이 촉촉해야지 얘네가 안 말라.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놓고 해야지 얘네가 잘 자라더라. 땅이 질기니까 확실히 그 심기엔 좋다. 나 이제 완전 프로 됐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 금방 했어. 서울시에서 제공해주는 그 김장용 배추 다 했어. 64개. 이게 원래 두 구획용인데 그냥 한 구획에 우리 싹 다 하니까 이 정도 나온다. 이제 한번 해보니까 심는 게 어렵지 않아. 와, 발전했더라. 이제 다음은 잎채소 심을 거야. 두 줄만 샀어야 되는데 세 줄 산 것 같아.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이게 18개. 자꾸 여기다가 이제 따다다다다 할 거야. 이것도 이번 가을 겨울에 먹느라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일단은 씹어보겠습니다. 좋아. 이것도 흐름 타면 아주 간단합니다. 잎채소 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상태가 그렇게 막 나이스해 보이진 않는데. 진짜 자랑스러운 내 새끼들이야. 그리고 감자. 이 큰 거 두 개는 마트에서 샀는데 다 못 먹은 감자고, 이것들은 우리가 저번에 캤던 감자들이야.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싹이 또 올라오더라고. 갖고 이거 그대로 심대. 이렇게.
여기 들어갔어. 이 심난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 잘 자라줘. 얘는 고추로, 이 감자는 고추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어. 감자 7개의 이름은 고추가 됐어. 마지막으로 무를 할 거야. 이거는 이렇게 선 그어서 솎아내기로 해도 되는데, 솎아내기를 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점으로 해서 몇 개씩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할 거야. 엄청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 넣어줘야겠다. 다 있어. 저기 봐봐. 지금 배추 이만큼 심고, 잎채소 이만큼 심고, 감자 7개, 무까지 다 심었어. 지금 무 한 개랑 열무 한 개, 루꼴라 한 봉씩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냥 다음에 와서 하게. 이만큼만 심어도 경험상 우린 죽었어, 이미. 가을에 이미 뒤졌어. 엄청 많아. 아, 고생했다. 끝! 저기 오리 있어. 안녕. 너네 우리 거 뺏어 먹으면 뒤진다. 너 오리고기야, 바로.